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완전한 손실 보상과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세종시가 수도권 전철의 세종시 연장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KTX 오송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의 쌀 생산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제주도 외식업주들이 쌀 2천 포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식업 중앙의 충북지회와 제주지회의 오랜 우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초창기 국제미술 소장품들을 대거 공개하는 전시회를 내일 개막합니다. 전시되는 작품 중 절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충북도 내 모든 시군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살균 소독제를 코로나 방역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보다 안전한 살균 소독제가 있는데도 왜 굳이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있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매한 살균 소독제는 각각 3억 9천만 원, 1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충북이 100% 전량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살균 소독제를 구입한 데 반해 전라북도는 8%만 구입하고 나머지 92%는 모두 에탄올이나 구연산 성분의 살균 소독제를 구매했습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되면 이미 우리 폐세포가 손상이 될 수 있는, 되고 있는 상태가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부가 승인한 살균 소독제에는 알코올이나 과산화물, 염소 화합물 등 4급 암모늄 화합물보다 상대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이 든 살균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쓰는 게 아마 요 계열로 다 많이 썼었어요. 저희도 이제 좀 다른 계열의 이제 소독제를 써야 되지 않나. 결국 제조사의 영향력과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은 알고 있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체 모든 물질이 다 유해해요. 그 적정량은 적정한 곳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부도 자치단체도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을 외면하는 사이 시민들은 각종 폐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한계점에 다다른 충북의 자영업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 대형마트 입점 소식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역의 상인회와 사회단체, 정치권이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코로나 손실 100% 손실을 보상하라! 보상하라!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빚내서 견디라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그 점포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청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2년 만에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나 늘었고 1인당 평균 2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6억 원의 대출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위기는 충북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충북개발공사가 개발 중인 청주 밀레니엄 타운의 대형 판매 시설이 입점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비대위를 출범시킨 겁니다. 한 시장님께서 조건만 맞는다면은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실망과 절망을 주는. 자영업자들은 이와 함께 100% 손실 보상과 상권 영향 평가, 자영업 전담 부서 설치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주 세종시가 수도권 전철의 세종시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는데요. 이럴 경우 KTX 오송역은 이용자가 주로 타격이 불가피한데 충청북도는 관련 언급조차 삼가며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속내를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세종시는 현재 천안까지 연결된 수도권 전철의 세종시 연장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 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울부터 세종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이 위로 열차가 다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일반 철도, 뭐 무공화나 아이텍스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방법 중에 하나도 이제 수도권 전철을 이제 연장해서 다니게 할 수도 있고. 세종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KTX 오송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에서 서울을 직접 오갈 수 있어 굳이 오송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청북도는 관련 언급조차 삼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구상의 기반이 충청권 4개 시도에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한 충청권 광역철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충청북도는 서울역과 금천구청 구간에 국철과 KTX 호남선, 경부선 등이 몰려 열차 추가 투입 여력이 없고 투입해도 최수량만 가능해 오송역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논의와 맞물려 KTX 세종역 설치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 역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KTX 세종역하고 연계시킬 것인지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수도 세종시의 성장은 반길 일이지만 충북의 큰 자산인 KTX 오송역에는 위기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전후로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다가온 설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택배와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소비자는 대게와 무김치 등 신선식품을 주문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곳으로 잘못 배송됐는데 다음 날에야 받아보니 식품은 이미 모두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처리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와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2020년 201건이었던 피해 구제 사례는 지난해 277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그중 설 명절이 낀 1월과 2월에 각각 38건과 49건이 발생해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택배 피해는 운송물의 파손과 훼손이 가장 많았고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이나 분실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피해 구제 사례가 2020년 298건에서 지난해 495건으로 확 늘었는데 마찬가지로 1월과 2월에 20%가량 발생할 정도로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였습니다. 택배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자식같이 잘 키운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겠죠. 옥천 쌀 생산 농민들이 이런 시름에 빠져 있다는 소식에 제주도 외식업주들이 쌀 2천 포대를 구매하겠다며 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쌀 포대가 차곡차곡 화물차에 실립니다. 옥천군에서 수확해 갓 도정을 마친 햅쌀 20톤입니다. 제주도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출하되는 물량으로 옥천 농민을 통해 직접 수매했습니다. 이미 제주에서는 다 예약 판매가 다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또 4월에는 다시 또 오히려 또 천포 20톤을 또 다시 구매를 해주기로. 이번 대규모 쌀 직거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제주지회의 오랜 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질 좋은 쌀은 생산했지만 소비가 적어 옥천 농민들이 힘겨워한다는 소식에 제주도 내 외식업주들이 선뜻 손을 내민 겁니다. 지난해 옥천군의 쌀 생산량은 12,000톤, 정부 수매량과 지역 내 소비량을 감안해도 약 5,000톤의 쌀이 남습니다. 제주에서 밀감이 좀 파동 났을 때 밀감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주도하고는 협약한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제주지회, 옥천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협약으로 지역 내 농가를 돕는 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운송비 등 옥천군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농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옥천 농민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농사에 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포항에서 1차로 출발한 옥천 쌀 1,000포대는 곧바로 제주도 밥상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미술품 수장센터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정작 수장관에 들어간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만나보긴 어려운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그동안 숨어있던 초창기 국제미술 소장품들을 대거 공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반듯한 농토와 곳곳의 빨간 허수아비, 새참을 즐기는 정겨운 모습까지 새마을운동 당시 모습이 생생히 펼쳐집니다. 필리핀 화가인 마누엘 발데모어가 지난 1981년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새마을운동으로, 작가가 직접 본 우리 농촌 풍경을 전통 수묵화처럼 비단에 채색해 표현했습니다.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을 시체 안치소에 누운 여성의 모습에 빗대 미술관에 대한 냉소를 담았습니다. 미술관은 작품의 무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소장품 전시가 뜸한 전시 풍토를 비꼰 이 작품도 30여 년 만에 수장고에서 나와 전시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의 국제미술 소장품 수집 활동을 살펴보는 전시 미술로 세계로가 관람객을 찾아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공공재로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소장품들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국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리. 전시되는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인 해외 미술품 천여 점 중 104점입니다. 이 중 55점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데, 1978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집해온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미술관에 오게 됐는지 알아가는 재미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개별적인 작품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기보다는 이 작품,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이 어떤 계기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수집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베일에 쌓여있던 국제 소장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2일까지 열립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진천군의 콘크리트 가공회사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베트남 국적의 직원 1명이 확진되자 직원 18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진천 74명과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2명 등 76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며 현장에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오후 4시까지 확진자가 139명으로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되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2월 15일 14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 전에 청주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천시와 영동, 옥천, 음성군이 주민 1인당 10만 원, 단양군은 15만 원씩 지급했고 진천과 보은군도 설 전후로 지급을 약속한 상태라며 한범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CJB 이슈앤토크 방송 녹화에서 디지털 국민주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부패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보상금 상한액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출연한 이슈앤토크는 일요일 아침 7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충북교총 회장과 청주교대 총장을 지낸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가 6월 1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건영 교수는 충북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며 교육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 교육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수의 공식 출마 선언에 따라 교육감 선거 초반 구도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현 김병호 교육감과 보수 성향 후보 3명으로 짜여졌습니다. 민선 5기 제천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최명현 전 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형 관광도시 건설과 잘 사는 제천 구현을 약속하면서 6일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오는 3월까지 두 달간 연장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만 8천여 명의 사업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는 방문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청주 상당보건소에 감염병 대응과를 신설했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된 감염병 대응과는 보건소별로 분산됐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 병상 배정,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수도, 홍역, 말라리아 등 다른 감염병 대응과 백신 수급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